EBS 콤보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힘차게 럼블을 잡으러 온 베이스 앰프 바로 EBS의 세션 120 마크 2 120W입니다. 자, 이름도 아주 야심차게 세션 120이라고 지었어요. 네, 이게 딱 봐도 뭐 형태나 크기나 느낌이 그냥 럼블을 겨냥하고 만들었다는 걸 누가 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죠. 자, 이 세션 시리즈가 120만 있는 게 아니고 30부터 있어요. 30은 굉장히 컴팩트하네요. 이게 높이가 33cm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약간 뭐 직육면체, 정육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사각형 느낌이잖아요. 그 30 같은 경우에는 33cm, 31cm, 24cm에서 무게는 7.8kg 나가고요. 그 다음에 승채씨가 사용하시는 60 모델에서부터 이제 틸트백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하이트가 높이가 38cm, 넓이가 36.5cm, 그 다음에 깊이가 34cm가 됩니다. 무게는 13.4kg. 거기서부터 좀 무겁죠. 오늘 이거 GS 들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무겁다 느꼈거든요. 19kg네, 19kg. 네, 높이는 44cm, 넓이는 43cm, 깊이는 39.5c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게가 19kg라는 게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쌀. 그렇습니다. 쌀, 네. 이게 가격이 우리 원래 럼블 100이 지금 권속가 583,000원, 할인가 460,000원, 지금 EBS 세션 120은 권속가 674,000원에 할인가 539,000원으로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오늘 뭐 그런 포인트를 한번 위에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럼블백이 그때 당시에 탑기어 중에서도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만큼 진짜 임팩트가 강한 탑기어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럼블백이라는 그 아성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럼블백은 10kg가 안 나갑니다. 9점 몇 킬로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 무게에 이런 느낌의 앰프에서 그 톤이 이런 톤이 나올 수가 있나? 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릴 만큼 무게가 가벼운 것도 사실은 엄청 큰 메리트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일단 무게가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전 그게 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으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묵직한 톤을 잘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어요. 만약에 무게가 조금 더 무거운데 톤이 더 힘있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 무게 감수할 만하죠. 그렇죠. 네, 맨날 앰프를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감수할 만한 겁니다. 네, 앞부분 패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풋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있네요. 캐릭터를 이따가 눌러보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여기 게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크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미드, 트레블의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미들의 프리퀀시 그 EQ 포지션을 150Hz에서 3.3kHz까지 굉장히 넓은 포지션에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이거나 뭐 거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톤 메이킹에 있어서 키워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들의 레인지가 넓다라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예, 그리고 요거 중간에 다 딸깍이가 있어갖고 중간에 전부 다 얘 말고 얘 프리퀀시 조절 안에 말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 3밴드 이퀄라이저 중간에 딸깍 걸립니다. 중간 찾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옥스인, 옥스 볼륨, 그 다음에 전체 마스터 볼륨, 헤드폰 단자,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 아웃풋이 있어서 믹스로 바로 보내기도 편하고요. 뒤쪽에 이 파워 케이블 들어가는 곳과 전원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틸트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틸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피노 베이스로 좀 하고 싶어요. 앰프가 베이스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네. 아주 무게감 있는 양질의 사운드. 확실히 앰프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톤이 나오긴 하네요. 튜너 요거 EQ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에서부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특징적이고 좀 놀라운 게 트리블을 다 올렸는데도 요 정도 사운드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EQ잉의 레인지를 그렇게 세게 설정을 해놓지 않은 것 같거든요. 원래 이 정도 하면은 막 싹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세팅 그렇게 안 했어요. 베이스도 우리 그때 이제 다른 무대 가지고 요 정도까지 올리면 여기 벽이 으르르 하고 떨리는데 이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EQ 세팅을 과하게 안 해놨어요. 빼면 이 정도. 미들이요. 자, 이게 미들 넣은 버전인데 500대역을 줄이면 이런 사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150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이게 줄인 거예요. 미들을 좀 더 정확한 모니터를 위해 베이스와 트랩을 좀 올리겠습니다. 미들이 미들 로우 때에서 줄었을 때 사운드입니다. 미들이 미들 대역에서 죽었을 때 사운드. 하이 대역에서 줄었을 때 약간 T가 그렇게 이쪽은 변화가 많이 안 느껴지죠. 이쪽에서는 좀 약간 확확 변하는 느낌. 네. 그 다음에 미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자, 이 정도면 이제 베이스를 이중으로 부스트 시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좀 올려보겠습니다. 미들 로우가 부스트된 사운드, 미들 하이 부스트 사운드. 근데 보면은 이게 레인지가 넓은 건 좋은데 이 EQ잉 자체가 그렇게 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레인지를 끝까지 올려도 막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세팅의 사운드는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장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뭐 이거 다 올리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볼륨 조금 줄이고 게인까지 풀게인으로 가면 요 정도의 게인이야. 여기는 피크에 이제 불 들어오죠. EQ를 좀 만지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확확 돌리기에 되게 좋은 느낌일 것 같고, 대신에 좀 더 극단적인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레인지를 좀 착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EQ가 안정감이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세팅을 하기에는 다소 레인지가 좁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무게감이 있는 내실 있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럼블이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는 그 가격대에 그 가벼운 무게에 그 톤의 가변성과 그 기본 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담백한 버전, 그것에 점잔 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맛집 약간 순댓국집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럼블이라면 이건 약간 간 안 한 콩나물 국밥 같은 느낌, 살짝 좀 담백한 느낌, 담백하고 약간 싱거운 느낌 있습니다. 승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럼블이랑 이건 두 개 다 들어봤을 때 이런 악기 이제 패시브 악기를 쓰는데 그 만약에 힘 같은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같으면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이 주파수 대역이 미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네. 톤 가변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패시브 악기들은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 상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톤만 바꾸고 그럼 프리앰프 없이 그냥 컴프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네. 그럼 이 미들 대역에서 좀 오는 게 좀 많아서 이런 게 좀 많아서. 레인지? 저는 네 톤이 이게 더 톤이 이게 더 낫다.
네, 무게감도 그렇고 네. 느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정갈하죠. 네. 사실 그게 되게 뭐, 네. 약간 MSG 치는 것처럼 팍팍 먹어갖고 럼블이 우와 이게 엄청 잘 먹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솔깃한 근데 좀 약간 하죠. 그건 있죠. 그 진짜 MSG 그, 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아 약간 좀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갔다 라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는데 사실 럼블은 좀 그 맛에 치는 느낌도 좀 있죠. 네. 이건 좀 클린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얘는 좀 더 클린하고요.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게 구조적인 차이인데 럼블은 퍼펜디큘라이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미들과 하이 미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미들을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만질 수는 없는데 그 하나하나가 워낙에 좀 많이씩 먹기 때문에 이걸 만졌을 때 노브를 딱 하나를 잡고 만지는 느낌은 럼블이 좀 더 조작감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얘가 전체적인 안정감으로 봤을 때는 EQ 세팅이 좀 더 부드럽고 그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을 나누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뭐 어차피 같은 가격대에 한 7만원, 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50만원 전후의 가격대에서 뭘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 이거는 네.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실용적이고 가볍고 뭐 약간 이런 부분에 어렵다. 있어서는 저는 럼블을 선택할 것 같기는 그쵸, 한데 그죠 그런 문제 이제 그건데 네. 근데 나는 저쪽이 좀 더 담백하고 내 취향이고 럼블이 좀 나는 너무 조미료를 좀 많이 친 것 같은 그 가격대에서 좋은 톤을 뽑아내려고 너무 좀 좀 티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싫더라 네. 하셨던 분들은 이 EBS의 좀 진득한 어떤 점잖은 이런 느낌이 훨씬 성향에 맞으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네.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엔간한 애들은 럼블 거의 뭐 그 가격대에서 정말 비벼보지도 못할 텐데 EBS라서 그나마 뭔가 어쨌든 가 닿는 라이벌 구도로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세션 120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 럼블의 유일한 라이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진짜 럼블의 그 가격대에서 그나마 진짜 싸움이라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럼블이 그 가격대에 진짜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표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럼블을 이제 실학자라고 놓고 봤을 때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앰프계 성리학자 이렇게 드릴게요. 굉장히 좀 어떤 네, 대의를 추구하는 그런 점잖음과 어떤 정갈함이 돋보이는 그런 앰프였습니다. 네, EBS의 세션 120 오늘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저의 점수는 점수 몇 대 몇? 9형입니다. 8입니다. 네. 네, 아직 아무래도 점수로는 럼블에 좀 못 미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오늘 EBS 세션 120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 그리고 언젠가는 럼블을 잡을 만한 앰프 꼭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저희는 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오타임스 베이스타임스.